할렐루야, 오늘 함께 나눌 키워드는 기다림, 하나님의 때입니다.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께 저희 가족들이 섬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그분께서는 맛있게 식사 대접을 해주시려고 어디가 맛있는지 주변 분들에게 여쭤보고는 소위 맛집 한우고깃집을 소개받아서 그 집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. 한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입에 넣는 순간 사라지더라고요. 식당을 가기 전에 그 집 리뷰를 찾아봤는데 그 중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. 한우보다 더 맛있는 묵은지. 그 글을 읽고 간 저는 고기가 나오기도 전에 묵은지를 먼저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랬더니 그 집에서는 고기를 다 먹고 난 다음에 이 묵은지를 준다는 것이에요. 그리고 고기를 다 먹고 식사를 다 하고 그리고 함께 묵은지를 내오시는 사장님께서 이 묵은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막 설명하시더라고요. 이 묵은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김장을 하고 뭐 3년 동안 땅속 항아리에 묵혀뒀던 묵은지로서 막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. 사장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묵은지를 먹는 순간 그 리뷰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. 저도 그 리뷰를 동일하게 달고 싶더라고요. 한우로 배가 빵빵하게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할 정도로 먹었는데도 묵은지가 있으니 밥 한 공기를 뚝딱 하더라고요. 아니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묵은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묵은지는 3년을 오롯이 땅속에서 지냅니다. 어찌 보면 이 묵은지는 고독하고 차디찬 땅속에서 어찌 보면 버려진 것 같아도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. 차디찬 땅속에서 그 시간은 꽃을 피우기 위한 시간 혹은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버려진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.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. 혹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차디찬 땅 속에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? 하지만 여러분,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꽃 피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시간,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에 꽃 피우게 될 것입니다. 이 시간 잘 준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귀한 도구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,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시고 혹시 그 과정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의 그 시간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